안녕하세요. 콕스 스페이스 대표 김호연입니다. 저희는 손가락에 끼는 웨어러블 마우스를 개발하고 생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제품인 스노울입니다. 이름명은 이제 스노우아울의 이제 약자고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그위드를 저희가 상징화 시켰습니다. 해그위드가 마법사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듯이 저희 스노울도 디바이스와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이 충전 크레드를 열면 이 링 디바이스를 손가락에 끼고 첫 번째는 에어 마우스 기능으로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그리고 스크롤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서 커서가 움직이고요. 에어 마우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2초간 누르면 모드 체인지가 돼서 제스처 마우스가 됩니다. 이 제스처는 8가지에 대해서 사용자 정의 제스처가 가능하고 이 제스처 기능은 제스처 머신 레코더 기능을 통해서 기능이 극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반지를 빼서 스노울 크레드를 끼면 이거 자체가 조이스틱 마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마우스 기능을 모두 저희가 한 디바이스에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2018년 8월 3일 설립된 신생 스타트업이라서요. 현재까지 기술보조 벤처캠프와 한국 엔젤 투자에서 각각 시드 투자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우선 수출을 통한 매출을 많이 일으킬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여서 해외 투자를 좀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9월 28일 날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 런칭을 해서요. 현재 한 달 동안 25만 불 펀딩을 모금했고 2096명의 백커들이 참여를 해서 현재 2300개의 선주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스노울은 현재까지 나온 현존한 최고 성능의 기술을 접목시킨 최신 인공지능 마우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는 제스처 머신러닝 레코더와 공간 좌표 솔루션 9DWF 그리고 3D 포지션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이 기술이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현재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저는 기술에 대한 진행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진 걸 확인하고 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시켜서 스노우를 기획하고 사업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 인텔 사내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휴먼 인터페이스, IMU 센서를 적용한 휴먼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개인 자격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에서 그 반도체 MEMS를 전공한 이래로 이런 휴먼 인터페이스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까지는 그 기술이 무르익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미디어텍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일할 당시 첨단 가상현실 솔루션인 9DWF에 대한 기술 개발 총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기술을 봤을 때 이 반도체 칩셋의 기술과 기술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라는 걸 알고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시키면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반에 기획했던 그런 제품의 형태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술의 전문가지 사실 상품화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었는데요.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와 그 요구사항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런 스노울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마우스 시장은 누가 뭐랄 것 없이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고요. 그 마우스 시장이 이미 기존 업체들이 많이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약 33조에 달하거든요. 스노울이 타겟팅하는 그 IMU 센서를 적용한 제스처 시장은 약 글로벌 시장이 약 13조에 달합니다. 이 마우스 시장과 제스처 시장의 교집합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타겟팅해서 시장을 저희가 선도할 예정이고요. 그랬을 경우 해외 수출, 그러니까 마우스 수출에 대한 부분을 리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는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단순한 디바이스에 머물렀는데요. 저는 그 마우스를 좀 더 확장해서
정말 휴먼 인터페이스로서 이제 역할을 극대화시켜서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제 컨텐츠와 제철을 연결시키고 나아가서는 빅데이터화 시키는 어떤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하고 확장시키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핵심 기술 개발은 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됐고요. 현재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도하는 그 새로운 기능이 이제 3D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많은 개발이 그 소요되는데 그 3D 포지션을 안정화되면은 아마 세계적으로 또 많은 그 반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판교는 현재까지 그 첨단의 이미지를 잘 메이킹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한국에는 판교는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산실, 첨단 스타트업의 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신생 스타트업 회사들은 첨단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회사의 브랜드를 메이킹하기 위해서는 이 판교의 어떤 이미지, 첨단의 이미지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IR이라든가 그리고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한 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